대학교의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주사파 정권 아래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장 공비의 폭동인 4.3 사건을 최초의 독립운동으로 가르치고 국회군이 무지한 민도를 선동하여 발생한 5.18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지금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 한국 근대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평화가 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며